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MC 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입니다. 네, 아이돌 거장 은영 형님이 MC를 맡은 이후로 이 주간아이 만나고 싶다는 아이돌이 정말 줄을 서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예. 이번 주 역시 형님을 든든하게 해줄 달린 바라기 아이돌이 줄을 서 있는 거 지금 보시죠? 아,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 친구들이 든든하고 네네. 전 세계를 축제로 만든 월드 클래스 아이돌, 세계를 떼부수고 돌아온 밀리언 셀러 NCT 127 나와주세요. 자, 먼저 주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월드 그랜스트리. 안녕하세요. 인스트리입니다. 꽉 차네, 꽉 차. 아니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네. 사실 이렇게 매번 컨셉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아, 외모가 지금 네. 정말 빛이 나요. 정우 씨 특히 네. 흑발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흑발 맞아. 이번 정규 2집 리패키지를 발표하면서 앨범 판매량이 120만 장을 돌파했대요. 밀리언 셀러, 네, 밀리언 셀러. 127로서는 첫 100만 장 돌파잖아요. 네, 소감이 네, 어때요? 소감이. 사실 저희가 데뷔했을 때부터 이제 선배님들께서는 엄청난 인기로 이렇게 막 세상을 몰고 다니셨잖아요. 에이, 멘트 잘해. 에이, 아니, 근데 말을 또 제가 듣기로는 네. 이번 연도 우리 회사의 첫 밀리언 셀러가 또 저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첫 밀리언을 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끼리도 진짜 축하하고 싶어요. 아,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저 이제 쉽게 하는 거지, 진짜. 알아주는. 그럼요. 네. 전 세계가 뭐 지금 열광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번 신곡이 또 얼마나 좋냐. 네. 제가 뭐 잠꼬대로 약간 흥얼거릴 정도로. 정말로. 이번 신곡이 또 얼마나 명곡이길래 우리 형님께서 이렇게 좋아하는지 한번 본인들이 한번 소개해주세요. 신곡 소개. 네, 저희 펀치는 외로움을 이겨내고 진정한 파이터로 거듭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NCT 127만의 얼반 소울 힙합 곡입니다. 얼반 소울! 힙합! 얼반 소울! NCT 127 하면 단체 퍼포먼스 아닙니까? 카메라 맛집, 퍼포먼스 맛집, 주간아에서만 볼 수 있는 NCT 127 무대. 전 세계 시즈니 분들의 심장을 어택할 NCT 127의 펀치 지금 공개합니다. 본방사수 프로젝트 나를 안아줘. NCT 127 멤버들은 네. 지난번 127 세이스 본방사수는 했죠? 네. 네.
아, 저는 그때 사실은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이 그 떨어져 있을 때 가장 보고 싶은 멤버라는 질문에 이 마크 씨가 정우 씨를 이렇게 안아줬어요. 아, 정우 씨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마크 씨가 이렇게 안아줬을 때. 제가 원하던 거여서. 아, 진짜로? 아, 진짜? 유타는? 유타. 유타가 마크를 뽑았어요. 네, 그거. 사랑스러운 멤버로. 그건 아직도 변하지 않은데. 변하지 않은 네. 전 사실 마크가 아까 정우를 선택한 게 좀 마음에 걸렸었어요. 섭섭할 수 있지. 삼각관계예요. 그렇지. 마크 삼각관계. 아니 왜 유타 안 뽑고 왜 정우 뽑았어요 마크? 그 정우는 친구 같고 네. 유타 형은 이제 약간 오빠 같은 느낌. 오빠요? 오빠? 형이 아니라? 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정우는 예. 마크한테 약간 밀당을 하고요. 네? 밀당을 유타 형은 전부 줘요 사랑을. 전부 줘요? 그래서. 마크가 정우가 좀 더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래 아니야 뭐래 뭐라는 거야 유타가 말해봐요 유타가 그냥 일단 제가 마크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그냥 같이 붙어 다니는 거 같이 붙어 네. 다니고 네. 따라다니는 따라다녀 네 근데 마크는 정우를 좋아하고 아니 나 한 명만 골라 한 명만 해 사랑이 쟤는 아니잖아 넘어가요? 네 넘어 마크의 말을 들어서 넘어가 봅시다 좋아요 또 기억에 남았던 게 자니 씨가 뽑았던 질문이 또 기억에 남아요 네 다시 태어난다면 바꾸고 싶은 몸을 태용이를 선택했어요 맞아요 어, 태용이 몸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몸이에요? 아니요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약간 춤을 너무 워낙 잘 추고 네. 아. 좀 되게 빨라요 게임하는 것만 봐도 아 게임을 잘할 몸이다 라는 것도 생각이 들고 손이 안 보여 이거랑 자니 씨가 다시 생각하면 또 받고 싶은 몸이 또 있어요? 업데이트 요즘 테이리엄 레전드 테이리엄 산다는 몸이야 정말 너무 포근해요 야, 아니야 형 지켜줘 누굴 그렇게 안고 싶어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항상 안고 있어요 제가 테일 안고 싶은 몸이에요 아 정말? 사랑을 주고 싶은 몸 부드럽죠 아니 피부가 너무 부드러워야 돼요 피부 요즘 건조하던데 한번 안아보세요 한번 안아봐도 돼요? 아 너무 아 요즘 사랑이 부족해 우리 형이 진짜 포근해 포근해 아 상처가 다 씻겨 빨개졌어 빨개 야 어떤 바디냐면 약간 네. 캠페인 바디예요 진짜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잔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죠 착한 기는 게 저도 많이 안기고 싶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런 몸을 갖고 있으면 순간 안기는데 상심을 치유되는 나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기억나는 또 질문이 있는데 왜요? 얘 정도는 싸우면 이길 것 같은 멤버의 예? 도영 씨가 그때 해찬 씨를 뽑았었는데 아니 해찬 씨는 봤을 때 반응 좀 어땠어요? 야, 4살 차이 나는 형이 굳이 4살 차이 나는 동생을 이기고 싶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냥 갖고 있게 하고 아우치. 싶어요 아~ 지금 많이 참고 있어요 속으로 해찬 씨를 포함한 사실 이 몇몇 멤버들 네? 약간 댓글이 좀 남아있는 표정들인데 남아있는 것 같아요 NCT 127이 환갑까지 네 환갑 또 우리 슈즈처럼 네? 또 장수 아이돌로 사랑받으려면 여기서 또 뒤끝 없이 다 풀고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NCT 127만을 위해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NCT 127의 속풀이 토크 타임 펀치 퀵퀵입니다 평소 누군가에게 이 쌓였던 울분이 있는 멤버는 본인의 소풀이 대상 멤버를 불러내서 네. 서로 이 글러브를 끼고 울분 배틀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만약 대화 도중에 화를 참지 못하겠다 싶으시면요. 네. 저희가 인간 샌드백이 되어드릴 건데요. 자, 오늘 여기서 뒤끝 모두 풀고 가세요.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주먹 이 펀치의 주인공. 네. 우리 고유 해찬 씨부터 네. 앞으로 나와주시고. 뿡뿡뿡. 글러브 준비하시고 자 누구누구 씨 너 나와 한번 이렇게 외쳐주세요 예의 있게 정중하게 예의 있게 조용하게 자 누구지 김도영 나와 아 도영 씨 되게 정중하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서 우선 지금 반말로 하는 거죠 예 자 앞에 나와주시고요 자 누구부터 할까요 네 자 성공
저부터 하겠습니다. 고준아, 파이트! 때는 한 두 달 전쯤에 분명히 제가 밥을 같이 먹자고 했죠. 네. 근데 싫대요. 싫다고? 네, 그래서 자 알겠어요. 다른 층에서 먹고 올게요 하고 다른 층에서 먹고 내려왔는데 햄버거를 먹고 있다고. 같이 먹자고 했는데 나랑은 안 먹고. 이거 서운한 일이죠. 그렇죠. 미안해. 미안해. 야, 혜태라. 혜태라. 봐봐. 너가 얘기했듯이 나 96년생. 너 공공년생. 야, 어? 어리네. 밀레니엄이네. 근데 아 제발. 와 이거 진심이다. 눈만 열어봐. 마지막.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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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사이좋게 이게 마무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혜찬이랑 사실 이런 서운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자, 도영 씨가 한마디 하고 싶은 거. 요즘 활동하는데 이 친구 굉장히 신경을 쓰이게 한다. 이 친구한테 한마디 해야겠다. 도영이에게 또 한마디 하고 싶은 멤버. 네. 아, 그럼 이거 반말로 하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러면 은혁, 나 나와. 은혁, 나 나와. 나 진짜 안 좋아. 저 SM 나갈 수 있어? 아, 아니에요. 네, 선생님 저희 8명은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혼자 개인적인. 그럼 그럼 나도 평소에 너를 예뻐했지. 솔직한 자리니까 저희가 방어해드리겠습니다. 도영 씨 걱정하지 마시고. 자. 뭐야 이거 어떻게 비슷해요 뭔가. 아, 잠시만요. 자 도영 씨가 지금 은혁 형님을 자 불러냈는데요. 아 사실 저희가 콘서트를 할 생각이었잖아요. 아, 또 연출가님이셨잖아요 형이. 아, 그렇지. 그거 콘서트 언제 하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 안 먹었네 도영 씨. 언제 하지? 도영 씨. 도영아. 화가 많이 났네. 진짜. 아 진짜. 자, 요거에 대한 또 해명을 해주시고 또 어떤 걸 해주실지 또. 아 해명으로. 해명이라기보다 나는 그럼 또 이게 또 할 말이 있네. 또. 자 형아. 아니 그래서 이제 기꾼. 나는 그게 아니라. 나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얼마 전에 콘서트를 맞아, 영상으로 또 하더라고. 네. 또 이렇게 예. NCT 127을 했어요. 예. 난 그때 나를 또 불러줄 줄 알았어. 또 저희 모르는 일이에요. 너네끼리 했더라? 저희 모르는 일이에요. 은혁이 형 내가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야, 그거 너네끼리 했더라? NCT 127이 신동이 형이랑 했더라고. 신동이 형이랑 첫 스테이지 했더라 너네. 아 그러면 또 얘기할 게 있어. 아 또 할 게 있어 또. 어떤 거야? 그 신동이 형은 더 스테이지 하고 그 한 번 나갔던 고기를 사주셨는데 그 은혁이 형은 콘서트 연습을 거의 한 달을 같이 했는데 고기는 커녕 아 내가 무서워. 아 안 돼 잠깐만. 아, 안 돼.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은혁 형님 고기 한번 사주실까요 그러면? 아니 그 고기 먹을 때 나 안 불렀더라? 야 너네끼리 아 아니에요. 와 형 쎄다. 부른 걸로 아니, 기억해. 야 부른다고 하셨어요. 맞다 불렀네. 불렀네. 태어났는데 미안하다. 도영 씨 그때 갔어야 되는데. 야 미안하다. 내가 못 갔다 그때. 도영이 잘못한 게 없네요. 그러네. 감사합니다. 야 오해가 풀렸네. 자 회사 내에서도 서로 선후배 간에 오해가 풀렸습니다. 자 주시고요. 이런 게 쌓였을 줄이야. 아 오해가 있었네. 오해는 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 아 이거 도영 씨 속이 시원하죠? 아 너무 좋아요. 다행이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지원자 있으신가요? 저 그러면은 생각난 게 있어 한 번. 재현 씨가 재미로 한번. 예.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요. 그래? 그래? 재미로 해야죠. 오케이 오케이. 네. 재미로 유타. 아. 아 이거 좀 핫하다. 이거 좀 핫하다. 오. 아니 재현 씨가 웬만해서 사람 안 불러내는 사람인데 진짜. 아 근데 좀 웨이다 약간. 웨이다. 나 재현이가 지금 복싱 배우거든요. 복싱 배우고 있어요? 네. 네. 누가? 오개월 재현이요.
어, 실제로 부심 배우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사람 보여주세요, 그러면. 유타,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겠다. 유타, 치약 뚜껑 좀 받자. 뭐야, 무슨 말이야? 와,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공감해요. 자, 유타, 유타야. 할 말 있어요? 아, 그래, 독 하면 괜찮아요? 그래, 독 하면 괜찮아요? 여기, 여기, 요 아홉 면 중에. 빠지야! 빠지야! 아니냐고 방금 뭐라 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얘기하려고 진짜 무서웠어. 어, 총알을 맞으니까 막 폭탄을 날리려고. 자, 그럼 유타 씨가 하고 싶었던 말이 네. 어떤 건지 우리 MC만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MC만. 자, 아. 그럼 아 원래 그 아홉 명 다 뭐였는지 네. 판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듣고 뭐라고요? 뭐야. 아 이게 어 궁금해. 유타가 그리고 심지어 우리랑 얘기하고 우리랑 불어. 유타 들여보내. 유타 들여보내. 유타 들여보내. SM 입장에서 유타 들여보내요. 근데 심지어래. 심지어 안아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자자 심쿵하게 따뜻하게. 우리 사이 좋아요. 맞아요. 자, 모든 시즈니들이 127 세즈에 정말 뜨거운 반응을 보냈거든요. 자, 명예 시즈니로 가득한 이곳에서 또 한번 만족시킬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어게인 127 세즈. 나를 다시 안아줘. 오케이. 자, 오늘은 멤버들이 직접 질문들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중 단 두 개의 질문만 선택해서 안아줄 멤버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네. 종이를 나눠드릴 텐데 각자가 생각하는 질문, 멤버들에게 궁금한 질문 적어주세요. 자, 그럼 다 적은 멤버들은 보여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두 명의 멤버를 뽑아야 하는데요. NCT 127의 신곡 제목이 바로 펀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선택받을 멤버도 펀치로 정해보겠습니다. 아~ 네. 지금부터 멤버들은 차례대로 이 펀치 게임에 도전을 합니다. 네. 꼴등 점수가 나온 두 명의 멤버가 난감한 질문에 백업으로 답을 내야 합니다. 네. 또 이번 펀치 점수는 질문 선택뿐만 아니라 오늘 주간라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꼴등. 자, 멤버들이 예상으로 어떤 멤버가 펀치 게임 꼴등이 될 것 같아요? 도영이 형이요. 자, 도영. 야, 혜찬이 또 자극하네. 아, 근데 맞아요. 형을 또 그렇게. 저희가 최근에 한번 했었거든요. 어, 그래요? 근데 그때가 누구였지? 나야. 나. 얘랑 나가 꼴등이었어. 둘이. 아, 둘이 또 그렇게 붙어 있어요, 또 그렇게. 아, 근데 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네. 자, 이제 펀치 머신을. 자, 네. 한 명씩 해봅시다. 그러면 막내부터 갈까요? 아니면 막내부터? 아, 그래? 어, 막내부터. 자, 막내. 우리 영원한 막내, 혜찬 씨. 자, 준비됐어요? 네. 자. 오케이, 자, 지금 가면 돼요. 네. 8. 오호! 자, 과연! 921점. 오! 921점. 네, 이거 뭐야? 자, 다음 마크. 예. 마크, you can do it! 입니다. 어, 950점. 뭐? 950점? 아, 잘 먹네. 아, 막내들이 잘하네. 자, 950점. 정우.
아싸 현재 2등. 정우야 뒤집어버려 뒤집어버려. 가만 하면 돼요? 가만 하면 돼요. 정우의 도전! 938! 방금 근데 다리를 아, 자 오. 현재 2위 현재 1위는 아, 마크 950점 아, 제가... 이런 복수 게임을 하기에 옷이 불편할 수도 있어. 952! 야 1등이야! 야 1등이야! 아싸 4등 현재 재현 근데 역시다 역시다 꿈이 너무 멋있다 재현씨 아싸 이겼다 주윤년생 주윤년생 보여줘 그냥 보여줘 포기 가능? 아니야 그냥 가능해 자 다시 잠시만요 도영이 도영이 한번 응원해주세요 Let's go 도영 안 보여줄게요 아 꼴등이다 아니야 916 아 난감한 질문 해탈력 5차이나요 뭐야 내가 할 수도 있겠네 아 유타형이 유타형이다 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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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칠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칠 건지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쳐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죠? 네 나 다치지 않게 일단 귀여워 해도 돼요? 네 살짝 비껴 맞은 것 같은데 888 아, 야 아 귀여워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와 너무 귀엽다 아니 형이 이거를 안 해서 그래 유타 아 이걸로 했을 걸요 아 원래 하려던 대로 와 그걸로 했었어야 되는데 888 자 태용 자 갑니다 자 출발 태용 씨 필살기, 필살기 이름 외치면서 해야겠어 오케이 허이 댄스 편하도 와 근데 진짜 마지막 어? 1초 때 했어 우와 956 와 1등 와 근데 진짜 세다 아, 자 왔다,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각시를 벗습니다 그분이 오셨다 자 그가 이렇게 각시를 벗습니다 여기서 했어 청담 왕주먹 보여줘 청담 왕주먹 보여줘 형 오늘 이거 1등 안 하면 방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고 아 근데 아 숙소 들어오지 마 나 지금 좀 힘이 자 출발! 야! 아우! 야 이거 야 바닥을 몇이야? 961! 와! 역시다 역시 야! 전이 잘한다. 역자니. 자 이제 진짜 그분이 오셨다. 잠깐만. 아니 마이크팩이 또 왜 빠져? 아니 근데 태일이 형 이런 거 진짜 잘해. 아니 태일이 형이 원래 잘해요. 제일 잘해요. 그 강남에 그 동 하나마다 이거 체격 신기록 세우고 맞아. 진짜로? 네. 형이 맨날 갈 때마다 그거 세웠어. 근데 요즘에 좀 안 해가지고. 태일 씨 한 몇 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990 가겠습니다. 오. 990! 야. 제발. 제발. 가자. 아, 기대돼. 야, 펀치머신에 미리 사과를 하고. 예? 지금 태일이 형 오늘 중에서 제일 긴장하고 있다. 출발! 가요! 잘못 쳤어. 아, 940. 대리야, 대리야. 한 번 더 치자. 잠깐만요. 자, NCT 네. 127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네, 아, 네. 한 번 더 하자. 오케이. 형 이미지 챙기자. 네, 자존심인데. 또 전에. 대리야. 제대로 할게, 제대로 할게. 자, 그럼 942는 버리고. 네, 네. 이게 진짜예요. 네, 기한 넣고. 왜, 왜? 전화기. 아, 열심히야. 전화기 나왔어. 아니, 936. 아니, 그거 들었어. 기합을 넣는 타이밍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그거 기합이 너무 아니, 나이가 들어. 그래, 어중간한 타이밍에. 펜스 조금 아쉬워요. 아, 이거는 뭐, 이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이 펀치 게임 결과 꼴등 두 명은 바로 도영씨와 유타씨입니다. 자, 알다시피 두 분은 지금부터 차례대로 나와서 네. 제비뽑기로 질문지를 뽑습니다. 그리고 네. 뽑은 질문을 공개하지 않은 채 해당하는 멤버에게 다가가 백업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펀치머신의 네. 도영, 유타. 네. 자, 질문을 먼저? 뽑아볼 텐데 누구 먼저 뽑아볼까요? 도영이부터? 제가 좀 더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제가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둠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어, 부심이 있네. 네. 자, 운이 승기 걸릴 수도 있죠. 예. 어, 어때요? 글씨체는 어때요? 아, 이거는. 자, 뭘까요? 오. 아, 이거구나. 좋은 거 아니에요? 아, 맞다. 이런 기분이었지, 맞다. 네, 기억나요? 아, 그러네. 약간 remember? 궁금한 기분. 맞아. 제 거지? 아, 형이 뭐였는지 모르는데. 아, 그러네. 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 이 사람일 것 같다. 아, 근데 저도 잘 모르는데. 그건 모두가 의논해볼까? 그럴까? 어, 갑자기. 아, 뭔지 알겠다, 지금. 아, 그거구나. 멤버들에게 궁금한 질문 적어주세요. 5년째 풀어지지 않는 미스테리함. 5년째? 어, 그 멘트로 알 것 같아. 마이크 숨소리인가? 야, 이거는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그럼 형이 생각으로 생각해. 내 생각으로? 근데 그것도 웃기다. 증명을 할 수 없잖아. 자, 오늘 한번 밝혀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모두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진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진짜 나 아니야. 나 아니잖아. 아니야. 근데 나는... 내가 그때 내가 진짜. 자, 일단 도영 씨의 생각으로 한번. 자, 일단 도영 씨의 생각으로 한번. 자, 잔이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도영 씨 왜 잔이 씨 뽑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도망가? 안 나요. 그 우리는 다 안 나요. 근데 누군가가 나요. 근데 그게 그냥 제 생각에는 잔이 형이 그 비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아, 숨을 잘 쉬거든요. 비염이면 유력하죠. 그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아니에요. 아. 저희 아홉 명은 아니에요. 근데 뭐야? 아홉 명은 아닌데 잔이 씨. 아, 그건 저인가 봐요 그러면. 어, 인정하시는 거예요 잔이 씨? 아, 저도 저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렇게 옆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나일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죠. 어? 그러면 그럼 너네. 그럼 너네. 항상 너네. 태용씨! 저는 마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마이크를 먹을 정도로 너무 가까워. 그리고 가끔씩 올라가면 이 코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또 매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아니요, 그렇지. 그걸 떠나서도 한 명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봤을 때. 한 명이 베스트가 한 명 있어, 확실히. 정우 할 말 있어요? 아, 나 이게... 솔직히 정우 형 같아. 아, 나는 아니야. 진짜 나는 아니고. 들어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멤버들이 다 일부러 누구한테 누명 씌우려고 일부러 하고 안 하죠. 이건 진짜 아니에요. 아,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아니 들어보라고. 어, 알겠어. 음모다. 음모론이 있어요. 진짜. 음모론까지 나왔어. 뭔 소리야. 몰래 하고 나서 아 얘게 예지 하면은 뒤에서 막 이러는 거. 진짜 이러는 거. 아니 뭐. 그 사람을 네. 음모를 제가 하거든요. 주동자예요, 주동자. 음모를 하는데 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왜냐면 그 사람이 좀 자각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네. 일부러 더 들으라고 하고 아, 이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너도 네, 한번 들어봐라 하고 더 하는데 태인 씨가 생각하기 그러니까 누구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가 잔이 아니면 정우. 거봐, 제가 생각할 때 정우 같다니까? 나 진짜 봐봐. 나 진짜 나 이거 하고 있을 리허설 하고 있을 때도 나 혼자 손 진짜 참고 있었는데 진짜 소리 엄청 많이 나. 이 숨소리의 주인공. 네? 아 이거 찾아내기가 힘드네요. 맞아 맞아. 유력 후보가 몇 명 나왔으니까 우리 네. 이거는 또 우리 시즈니 분들께서 네? 한번 찾아주세요. 근데 그게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 그럼요 그럼요. 이 거친 숨소리는 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네. 유타 씨가 한번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 펀치머신 네. 1인자 오늘 뭔가 주관하는 또 유타의 날이죠. 아, 네? 귀여워. 왜 따라 왜 이렇게 귀엽지? 뒷모습? 오늘 너무 귀엽지 않아요? 조카가 우리 집 와가지고 어. 큰 옷 입은 것 같아. 아 궁금해. 이 기분 자체가 되게 별로다. 별로다. 와 지금 딱 머릿속에서 떠오른 사람이 세 명 있는데 일단 여긴 없어. 여긴 없어. 내가 유추해볼게. 잔이 아니면 태일이 형 아니면은 도영 아니야? 유타가 오늘 좀 쌓인 게 있거든요 지금. 네? 와 진짜 나 이거. 아 진짜요? 아니야. 아니야 혜찬이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 어 막 그 지나가서 아니 막 유타는 막 아, 의외의 인물 뽑을 것 같아. 아 나 진짜 뽑히기 싫어. 아니 오지마 오지마. 내가
봤을 때 아, 나다. 아 이거 나다. 자, 무너뜨려 갔어. 아, 자 마크. 거짓말. 아 진짜 형. 진짜라고? 아, 그래요. 아 잠깐만. 아, 아 뭘까? 맞아요? 마크 아니면 뭐 더 한 명인데. 네, 한 명. 아, 한 명 더 누군데요? 후보. 이 유타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유타가 아, 사람이 많은 사람이네. 뭐지? 놀랐어. 아, 뽑은 이유를 먼저 네? 유타가 제가 그거는 진짜 좋아요. 아 그래요? 제가 좋아요. 형 본인은 네, 절대 아니고. 네. 아 제일 시끄러운 멤버. 아, 아니야. 어? 내가 봤을 때 이거 같이 살아야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다. 왜? 어. 지금 다 같은 층만 뽑았잖아. 그래요? 아니. 너무 뽑으려고 했어 원래. 괜찮겠어. 어, 내 거 같아. 내 거 같아요. 추측을 한번 해봐. 일단은 내 질문 같아요. 형, 기석이 하나. 너무 신났네 그냥. 어? 유타는 지금 이 게임이 너무 신난 것 같아. 맞아. 유치원생들 같아. 아, 태일이 형이었어. 내 거. 근데 보통 본인이 뽑힐 것 같은 질문 안 하잖아. 나랑 태일이 형의 공통점이 그리고 노영이도 포함해 하고 있었어. 아, 나 알겠다. 네. 안 씻고 잔 사람. 아니, 잠깐만. 이런 식으로 하면 괜히. 어, 마크 왜 벌떡 일어났어요? 어. 왜? 아니. 안 씻고 잔 사람한테 왜 갑자기 왜 일어나서 왜 흥분해요? 아, 그러게요. 나는 정우를 조금 염두에 뒀었는데. 이게 정우 저격질이었어? 정우가 민감한데, 이거에 민감한데. 아?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엄청 열심히 하고. 아, 정리정돈? 물건 제자리 안 드는 거. 이게 하고 싶을 때만 해요. 진짜. 아,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가 아니고 나는 진짜 필요할 때만 하는 거. 아, 근데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닐 수도 있어. 너가 말한 거 아닐 수도 있어. 그 질문 아닐 수도 있대. 그거 아닐 수도 있대. 그 질문이 아닐 수도 있대. 그냥 네. 본방 합시다. 본방 볼까요? NCT 127의 속마음을 알아볼 수 있었던 나를 다시 안아주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코너 이어가 볼게요. 네. 지난 주간에 출연 때 보니까 NCT 127이 아니라 네. 승무시티 127로 이름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승무용들이 뭐 하나를 해도 뭐 열심히 하라는 네. 우리 또 우리 회사의 네. 우리 열정 만수만 선생님 말씀이 네. 야, 니들은 말이야 뭘 해도 항상 열심히 해야 돼. 어, 그럼 이번에도 그 승부용 또 안 볼 수 없겠죠? 주간아 공식 게임 연구소에서 NCT 127만을 위해 특별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 게임에서 이 팀 도영을 꾸리면서 도영 씨가 혼자 1인 3역을 했잖아요. 맞아요. 아, 정말 대단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을 텐데.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아, 근데 외롭지 않았어요. 또 본방을 보니까 네. 기가 막히게 시즈를 해줬다고요. 네. 저도 그 기억을 잊었어요. 그럼 오늘 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네. 완벽한 팀 게임으로 어.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NCT 127 멤버들의 네. 합을 알아보기 위한 게임. 네. Non-stop 멈추지 않아 wanna ride 내게 달려가 127 Non-stop입니다. 일단 본격적인 게임 전에 네? 팀 대결인 만큼 먼저 이 팀원을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과 같이 취향에 따라 팀을 나눌 건데요. 한쪽에 이 세팅된 팀 선택점 보이시죠? 저 안에 무언가가 여러분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멤버들은 그 아까 펀치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들어가서 본인의 취향대로 무언가를 네.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미리 말씀드리면 입장 순서에 따라 기다리고 있는 무언가가 솔드아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아, 오래 가네요, 그 점수가. 그렇죠. 아까 그 펀치 머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와, 다행이다. 자니부터 그러면 예. 저 안으로 들어가셔서 내게 너리다는 쟈니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의 방으로. 오 마이 갓. 와, 이거 뭐야? 자, 멤버들은 저기를 절대 보면 안 되고요. 네. 네. 뭔지 알겠죠, 쟈니? 딱 보면.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볼게요. 자, 그걸 뽑으면 숨겨서 나오면 돼요. 잠깐만, 숨소리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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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잔이다, 잔이다. 자, 우리 태용 씨 뽑으러 왔어요. 유타 씨는 누구랑 같이 팀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마크랑 하고 싶어요. 어, 마크 아니, 세 명인데 한 명 더 있어요. 아, 한 명이요? 네. 팀을 꾸린다면? 정우요. 우리 주로 같이 밥 먹거든요. 아, 셋이 주로 같이 밥을 먹어요? 네. 도영이는 오늘 파트너 누구랑 해보고 싶어요? 혜찬이만 있으면 돼요. 아, 진짜로? 어, 오로지 언니! 혜찬이는 적이 되면 안 되네. 적이 되면 안 되네. 맞아. 아, 같은 팀을 하고 싶다기보다는 적이 되면 안 되네. 적이 되면 안 되네, 이러서.
자, 이번에 태훈 뽑았으니까 재현 씨 갈게요. 아, 재현 씨 이제 뽑고 있고요. 신중하게. 아, 한 명씩 오픈할까요? 해찬, 정우는 마지막에 둘이 오픈해주세요. 네. 지금 오픈하지 말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아! 자, 이렇게 노란 물고기는 다 나왔고요. 노란 물고기 모여주세요. 자, 노란 물고기는 다 나왔어요. 그치? 자, 노란 물고기들끼리 모여주세요. 아, 태용 씨. 이겼어요. 아니, 아, 태용 씨. 뭔가 탐탁지 않아. 네. 왜? 이미 결과가 좀 뻔한 것 같아요. 아니, 아니. 뻔하게 이겼어요. 네. 네. 파란색을 뽑은 우리 유타, 재영. 네. 그리고 초록색. 해찬이가 녹색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요. 잔이 해찬 붙어있으면 무조건 이겨. 저기 진짜. 정우 해찬은 어떤 색깔의 물고기를 갖고 있을지. 하나, 둘, 셋. 우려했던 네. 결과가 아, 좋아. 뭐 마음에 드세요 팀원들? 아, 네, 너무 아, 좋은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바로 1등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는 이 게임에 그 열의가 없어요. 그 열의가 없어요. 참가상을 받으려고 나왔어요. 와, 근데 그 조합 진짜 약간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짜 이 조합 진짜. 열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팀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팀명과 그럼요. 팀 구호를 한번 정해볼게요. 네. 팀명? 팀명. 우리 이번에도 그냥 그거잖아. 딩동댕 우리 불렀잖아. 블루, 피쉬, 크로스. 우리는 깍두기로 하자. 깍두기. 우리는 뚜기뚜기 깍두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이렇게. 자, 우리 초록 물고기. 네. 해찬아. 다니? 다른 팀을 마크해. 오호. 아, 아, 친구예요. 자, 파란 팀 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하나, 둘, 셋. 블루, 피쉬, 크로스. 오케이. 그리고 저희 팀 네. 멤버 이름도 저희 한 번씩 소개해 주죠. 저는 블루 피쉬의 블루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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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피쉬의 블루 우럭. 우럭. 블루 피쉬의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예요. 야, 이거 네가 생각했지. 네. 이거 네가 생각했지. 아, 좋다, 좋다. 아, 좋다, 좋다. 유타 형이 생각했어. 아, 유타 형 부끄러워했어. 어, 유타 형이 한 게 귀여웠어. 귀여워. 아, 귀여워. 기승전 블루베리. 자, 노란 물고기 팀. 테일이 봐, 테일이. 테일이 혼자 달라. 테일이 혼자 달라. 우리는 뚜기뚜기 깍두기. 나는 메뚜기. 나는 어뚜기. 실뚜기. 우리는 깍두기. 그래서 팀 이름이 뭐예요? 함뚜기 어때? 그래? 그래서? 지금? 좋습니다. 다들 팀 구호는 안 해칠 생각으로. 진짜 네오하다. 네? 근데 진짜 잠깐 생각한 것 치고 진짜 다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것도 중간 타임. 자, 1, 2, 7 논스톱 게임은 네? 팀 릴레이 미션인데요. 1단계 미션은 한 명이 딱지치기. 네. 그리고 2단계 미션은 두 명이 안아서 튜브 바람 빼기. 네. 그리고 3단계 미션은 세 명이 펀치로 시즈니 하트 12.7g 채우기. 네. 자, 각 단계에 성공할 때마다 앞단계 팀원과 합류해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모든 미션에 성공한 후 옆에 있는 종을 먼저 치시는 팀이 우승하게 됩니다. 자, 이 순서가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네. 상의를 해서 논스톱 미션을 수행할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것도 네가. 지금 NCT 127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승부욕에 불타올랐어요. 예, 맞습니다. 우승팀에게는 할 수 있어. NCT 127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아, 진짜? 마이크인가 마이크? 피아노, 피아노? 성공이. 제주국 돼지. 자, 그럼 127 논스톱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정된다. 할 수 있어. 가라, 가라. 다시 제게 넘겨. 아, 네. 다 넘겨, 넘기는 거야.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나이스. 아우 웬. 자, 재현 씨. 좋아, 좋아. 아, 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재현 씨 넘겨요. 아, 여기서. 거의 다 왔어요. 오, 자, 재현 씨 나왔어. 아, 이 이름 나왔어, 잘, 잘, 잘. 야, 안했어, 안했어. 야, 아빠야, 아빠. 아, 아빠, 아빠. 바보 진짜 뭐 하냐? 뭐 하냐? 재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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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 재현이랑 같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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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이랑 같이 재현 재현 인정한 인정이야 아 말하기 안 되는데 자 저 아 나는 가자 가자 가자
와, 왜 이렇게 안 넘어가, 이거? 와, 이거 진짜 안 넘어가, 우리 거. 자, 자, 정우 씨랑 재현 씨가 되고요. 많이 놓고, 최대한 많이 놓고. 자, 어, 여기 벌써 세 번째예요. 한 장씩 빼, 한 장씩 빼. 자, 자,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어, 됐다, 됐다, 됐어. 자, 됐어. 나요? 자, 됐어, 됐어. 자, 여기도 2단 됐어, 됐어. 가자, 가자. 진짜. 네, 네.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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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약간, 됐어요. 그러면서 너 내가 스며들게. 이제 담고 해, 담고 해. 아, 각 잡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 뭐예요? 어, 이거 뭐죠? 현지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저도 이게 지금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맞춰. 뭐라고? 자, 11.7g 맞추면 돼요. 야, 몇 그램이야? 지금 0.5! 야, 지금 몇이야? 많이 왔다. 잠깐만. 아,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진짜 막 끓고 하고 있어요. 4.7g이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 연예인이에요. 카메라를 좀 시켜주세요. 자, 여기 2.7g. 여기 이게 나을 것 같아. 봐봐, 나 봐봐. 아, 여러분, 카메라를 좀 시켜주시고. 안녕하세요. 어, 자, 예쁜 얼굴 나와야죠, 카메라에.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카메라 보면서, 그렇지. 잠깐만요. 자, 여러분. 자, 카메라 보면서, 그렇지. 했잖아. 자, 카메라도 좀 얼굴 좀 보여주면서. 자, 태용이 등지면 안 돼요. 자, 등지면 안 돼요. 우리 빨라, 우리 빨라, 우리 빨라. 자, 카메라 얼굴 보여주면서. 네. 아니야. 더 해야 돼. 아, 좀만 더. 야, 완전 제조를 할게, 내가 그냥. 자, 그리고. 아, 여기 볼게요. 자. 잠깐만요. 여기는 지금 뭐 남자분이. 하나 하트가 아니라. 이거 미용 아니에요? 저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남자가 누워 있지 않나? 아니잖아, 진짜 이거. 자. 아. 유타 씨, 네. 이거 먼저 해명해 주세요. 이거 뭐예요? 저는 진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저희한테. 우럭이란 뭐였지? 우럭. 우럭이랑 광어가 그랬어요? 광어가 계속했어요. 아, 블루베리는 안 그랬는데? 저 안 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럭, 광어는 미역을 많이 먹다 보니까 미역을 좀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미역을 먹게 돼요. 자, 우리 블루피쉬 크로스는 실패. 네. 127 논스톱 우승팀은 해찬아, 다니, 다른 팀을 마크! 야, 역시 해찬 씨가 들어간 팀이. 아, 수고했어요. 그래. 아, 좋아요. 자, 우승팀에게 약속했던 NCT 127에게 가장 필요한 상품을 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와, 가벼워. 오호, 와, 신발 박스? 커플티다, 커플티. 지난번 드림으로 왔을 때 조금 섭섭해 하셨기 때문에. 우와, 근데 무거워. 아, 진짜? 무거워. 가벼워 보이는데? 일부러 하셨네요. 전혀. 야, 여보. 와, 형 진짜 대박. 형. 진짜 무거운 줄 알았어. 형도 한번 받아봐. 나도 열심히 해볼게. 해봐. 오케이. 자. 우와. 좋습니다. 자, 그럼 언박싱. 뭘까? 네. 자, 상품이 어떤 건지. 닫으면 안 돼요. 다시 닫으면 안 돼요. 괜찮아. 잘못 가져오셨어. 성이 아니야. 이거 맞아. 기쁜 마음으로 받아줘요. 다시 닫아. 리액션 다시 딸게요. 해찬아, 이게 맞대. 부럽다. 예상치 못하게 됐어. 열고 기뻐하고. 자, 다시. 나이스! 예, 서프라이즈! 저게 뭐야? 펀치 대박 나라고. 펀치. 오, 귀엽다. 야, 귀엽다. 나도 갖고 싶은 부럽다. 거였어. 어, 안 들어가. 마크 안에 들어가. 내가 해줄게. 한땀 이거 다 직접 자르고 붙이고 굉장히 힘들게 공들여서 만든 거라는 거. 나 진짜 거. 안 들어가. 마크 머리 꺼서 안 들어가요. 아니, 잠깐만. 아니, 유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오케이. 아,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해. 아니, 딱 맞아. 아. 자, 근데요.
요게 이제 글러브까지 끼는 게 있거든요. 요거까지 받아보실까요? 요거지? 아, 이런 실수 알고 자기가. 예, 리액션 잘해줘. 리액션 잘해줘. 자, 아까 리액션 배웠죠? 그럼 봐. 자, 요거 다시 받아볼까요? 마크 받아볼까요? 이거 레알인데? 이거 레알인데? 레알이네. 뭐가 레알? 아, 이거 뭐 먼지 알고. 아, 먼지 알고 레알이. 아, 이거 레알인데? 한번 볼까요? 살짝. 요게 맞지. 요거지. 아, 요거지. 아, 이 무게감 맞아. 아, 너무 행복해 지금. 죽어라 사람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NCT 127이 원하는 그 선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와, 대박. 이렇게 우승까지 한 것도 이미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배에 넘치는 소유까지 주셔서 저희가 진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니도. 와, 멘트 진짜 잘해. 와, 정말. 진짜 웃기다. 아, 멤버 보고 웃으면 안 돼요. 아, 네. 펀치 컨셉에 맞게 이렇게 또 예쁜 것까지 준비해 주셔가지고 곡이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자, 여러분 축하해요. 짠,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크의 진짜 몰래카메라. 정말 너무 반가운 무게감이었고. 예. 그리고 차가웠어. 굉장히 그 느낌이 딱 오는. 그래서 너무 잘 먹었겠습니다. 그리고 혜찬아, 잔니, 다른 팀 오늘 마크의 잘했다. 아, 귀여워. 주간하에서 준비한 특급 소고기 드시고 남은 활동도 열심히 하시기 바래요. 제 친동생보다 훨씬 많이 버는 우리 친동생들. 자, 오늘 주간 녹화 어땠나요? 저는 주간 아이돌을 중에 제일 재밌게 했던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고, 팬들 덕분에 되게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아, 유타 씨의 너무 밝은 모습을 오늘 정말 많이 봤어요.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그 모습. 맞아요. 저희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유타 씨. 만약에 또 주간아를 다음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해찬이를 꼭 이겨봐야겠다. 정말 잠을 잘 자고 싶어요. 같은 팀 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 그게 편하지. 하지만 편한 길만 택한다면 사나이가 아니지. 오늘 저도 정말 우리 또 직속 후배들 통해서 SM의 밝은 미래를 재확인하고 갑니다. 맞습니다. 자, NCT 127이 누구야? 제 사람! 사람들이지! 펀치 한 방으로 K-POP 끝났다! 지금까지 NCT 127이었습니다! 바꿀 바